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모델링을 통해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고 크기를 키우는 등의 블렌더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가장 먼저 박스 오브젝트를 생성해 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박스 오브젝트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지만, 저는 먼저 그 오브젝트들을 다 지우고 새로 생성을 해보면서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마우스를 이용해 오브젝트들을, 보이는 오브젝트들을 선택해도 되겠지만, 단축키 A를 누르면 화면 내에 보이는 모든 오브젝트가 선택이 됩니다. 저는 A를 누르고 이 상태에서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바로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X 버튼을 눌러서 이런 식으로 딜리트를 선택해서 삭제를 시켜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되돌아가는 키는 Ctrl Z이고요.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은 Shift Ctrl Z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새로 생성해 볼 텐데요. 단축키는 Shift A입니다. Shift A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의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큐브 오브젝트를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시점을 이동하는 방법은 이렇게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신다거나 아니면 쉬프트와 마우스 휠 클릭을 동시에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 물체를 가까이서 보고 싶거나 좀 멀리서 보고 싶다 하실 때는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줌인,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줌 아웃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뷰포트를 보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박스를 움직이고 스케일을 조정해 보면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상판부터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자를 저는 위로 좀 올려보고 싶습니다. 네, 상자를 움직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축키는 G인데요. G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이를 취소하고 다시 선택을 하고 하시다면은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취소가 되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저는 이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Z축, 즉 위로 올려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G 버튼을 누르시고 Z를 누르게 되면은 G 버튼을 누르고 Z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Z축에 해당하는 위아래로만 오브젝트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Z를 위로 올리는데 좀더 정밀하게 제가 원하는 치수만큼 좀더 정밀하게 좀 옮겨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뷰포트를 이렇게 원근이 아닌 2차원의 평면에 해당하는 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정면에서 오브젝트를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오른쪽 숫자 키패드의 숫자 1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X축과 Z축에 해당하는 평면, 즉 정면에서만 물체를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G를 누르고 움직이시게 되면은 X축 혹은 Z축으로만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Z로만 움직이고 싶기 때문에 G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오브젝트를 위로 조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내가 원하는 치수만큼 오브젝트를 이동시키고 싶다 하실 때는 G 버튼을 누르고 똑같이 Z를 누른 다음에 위로 2만큼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은 숫자 2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취소를 하고 다시 움직이고 싶다 하시면은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G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Z를 누르고 이번에는 3만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큼 원하는 만큼 오브젝트를 움직였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확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상판의 두께만큼 오브젝트를 얇게 그리고 충분히 넓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네, 그럴 때는 스케일을 조정하는, 크기를 조정하는 단축키 S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S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X, Y, Z축 각각 균일하게 크기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브젝트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기 때문에 Z축으로만 스케일을 조정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S키를 누른 다음에 움직일 때랑 똑같습니다. Z키를 누른 다음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시게 되면 이렇게 Z축에 해당하는 사이즈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한이 정도로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정면에서만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뷰포트를 지금 정면에 해당하는 뷰포트를 벗어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우스 휠 버튼 가운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움직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그런 원근이 있는 뷰포트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두께는 충분히 얇아졌지만 조금 더 줄여볼까요? 지금 두께는 충분히 얇아졌지만 충분히 넓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방금 했던 방법대로 원하는 축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번에는 X축으로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넓게 이렇게 크기를 조정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약에 XY 축 모든 이두 개의 축에 해당하는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S를 누른 다음에 X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S를 누르고 Y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번거롭겠죠. 이럴 때는 S를 누른 다음 Z축을 제외한 나머지 축에 해당한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Z축을 제외한다는 의미로 Shift Z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XY 축에 해당하는 사이즈만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더 편리하게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상태로, 너무 좀큰것 같네요. 크기를 조금 줄여서 한요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의 상판은 요 정도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상판의 바로 아래 있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 큐브를 만들었던 방법과 동일하게 Shift A를 눌러서 큐브를 만들어 주시고 키패드 1번을 눌러서 네, 정면 뷰를 본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를 누른 다음 Z를 눌러서 위로 이동을 시키고, 그다음에 S를 눌러서 박스의 높이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S를 누르고 Shift Z를 눌러서 원하는 만큼 XY 축의 사이즈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 X축을 먼저 늘려서 충분히 크게 키워준 다음 Z축으로 박스를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Y축으로 조금 상판보다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방금 숫자 키패드에 3번을 눌러서 이렇게 오브젝트의 왼쪽 면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네, 숫자 키패드 1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정면, 3번을 누르시게 되면은 왼쪽 면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주 쓰이니까요.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Y축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Z축도 조금 줄여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상판과 그 다음에 하부, 테이블의 하부
에 해당하는 공간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다리도 마찬가지로 Shift A를 눌러서 큐브를 생성한 다음 이번에는 길쭉하게 만들어 줘야겠죠. S를 눌러서 크기를 줄여준 다음 저희는 길게 늘릴 거니까 S를 누른 다음 Z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리의 길이를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G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네, 저희는 지금 밑바닥과 이렇게 X축에 일치시키도록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리 사이즈를 조절하시는데 보시면은 오브젝트 중앙에 노란 원으로 표시된 오브젝트의 중앙점이 보이실 거예요. 네, 사이즈를 조절하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오브젝트의 크기 조절은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크기를 Z축 조절을 한다 했을 때 이 노란 원 기준점을 중심으로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점을 바닥으로 움직여서 딱 이 X축 바닥에 딱 맞게 하시고 싶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이 중앙점을 움직이지 않고 지금 이 상태에서 크기를 조정하고 위치를 조정해서 테이블의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조금 두꺼운 것 같아서 S를 누른 다음 Shift Z를 눌러서 두께를 조금 더 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X축 위에 다리가 있어서 이동을 시켜줘야겠지요. G를 누르고 Y를 눌러서 이동을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리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나머지 다리 3개를 각각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는 만들어진 다리를 복사를 해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는 단축키는 Shift D입니다. Shift D를 누르신 다음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게 되면 이렇게 다리가 복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축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Y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개의 다리를 그대로 반대쪽으로 복사를 시켜서 이동을 시켜 주시면은 책상이 완성이 되겠죠. 네, 똑같이 Shift D를 누른 다음 X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정말 간단한 테이블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루프 컷, 익스트루드 등을 활용한 모델링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